제목, 미라클 모닝. 잘 살기와 그저 살아있기와의 차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살아있기만 하신가요? 너무나 황당하지만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었지요. 똑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도 전국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우리에게 잘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제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려면 제일 처음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나요? 네, 생각입니다.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서 6가지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잘 살기로 하려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습관과 행동만 있다면 그저 살아있기이지 잘 살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한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저도 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이 미라클 모닝의 시간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이 유리하다고 하지요. 무조건 긴 시간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에 대한 분석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므로 미라클 모닝 시간 글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글을 적어도 좋지만 일기를 간단히 적는 것은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 메타인지를 발동시켜 분석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고집한다면 자신 스스로에 함몰되어 버리는 결과가 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일기를 쓰고 자신의 하루 경영하는 방식을 돌아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할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를 일기를 써보면서 마치 자신이 남이듯이 관찰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도 사실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생각인지, 나 자신의 생각인지도 살펴보고 잘못된 관습에서 탈피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새롭게 살기에 너무 늦었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화가 할머니가 한분 계시지요.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101세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리신 모지스 할머니가 계십니다. 78세 이하는 늦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좋은 예시입니다. 물론 78세 이상이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낡은 생각의 틀을 깨서 행복하게 잘 사는 하루 경영으로 평생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고입니다. 감사합니다.